자,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십니까? 골드 퍼시픽 평균 단가. 아, 1870원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뭐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다 보시고서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건지,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추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매수를 하신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분석해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아, 이낙연 관련주라고 해서.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그냥 주변 권유로 인해서 매수하신 거네요?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아마 김경호님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주식은 몇년 하셨어요? 세 달밖에 안 돼요. 뭐 충분하게 이 종목을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쭤보려면 그럼 전혀 재무구조를 볼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세달 정도밖에 안 됐으면 총 투자금이 얼만데 그러십니까? 이 종목 위험하거든요. 3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매수가가 1870원에 지금 1945원인데 추세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수는 있어요. 자, 추세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지 뭐 있습니다. 뭐 기회는 올수 있어요.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. 작전 세력들이 작정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, 이 종목은 정상적인 시장 규칙에 의해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. 자,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? 그냥 제가 시원스럽게 말씀드리면은요.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형편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바닥이 이번 그 1400포인트였었을 때 950원까지 바닥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약 1800원인가? 아니다. 2700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서 개미들한테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떠넘기면서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이런 종목에 몇푼 먹고 쫓아붙었다가 먹고 쫓아붙고 먹고 쫓아붙고 이러다가 보면 재미는 있죠.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자금을 더 늘리게 되고 더 먹고 싶으니까.
단기 수익에 그렇게 몇푼 먹고 수익이 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피눈물을 다 흘리게 될 종목이다라고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릴게요. 이경호님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에 연연하시다가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 조심하십시오. 그렇죠. 수익 날때 빠져야죠. 자, 그런데 단기 수익에 너무 연연하고 작전 세력들은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요. 강하게 끌고 올라가서 본인들 수익도 챙겨야 되고 다 패대기를 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자, 지금 내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주변에 사기꾼 카페들이 지천이고 자,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거래했던 종목을 끊어도 그 종목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.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쫓아붙게 돼요. 자,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푼 먹고 빠지고 몇푼 먹고 빠지다가 한 방에 다전 재산이 이제 물리게 되면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죠. 자,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, 형편없고요. 재무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최악의 경우 감자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아예 확정지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10대 1 감자는 뭐 기본이죠. 재수 없으면은 뭐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감자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도 되는 수순으로 넘어가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종목이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 영업이익이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. 이 상장 시장에서는 그 수순을 모두 밟기 때문에 이 종목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. 아,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. 다 그런 게다 사기고 그런 거지 뭐. 주식시장에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이 주식시장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주식 갖고 장난치고 뭐 이낙연 관련주다 무슨 뭐 총선 되고 대선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미들 피눈물을 다 고혈을 빨아먹는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오를 수 있습니다. 오를 수 있는데요. 재수 없으면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내전 재산을 올인을 해서 몇푼 먹으려고 붙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. 세월이 지나가면 자, 김경호 씨의 올해 나이가 몇 살입니까? 삼촌님은 적은 돈도 아닌데 아, 38살이요. 38살이면 뭐 결혼까지 했으면은 애들도 부양하고 3천만 원이라는 돈에 큰 손실이 오면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으면 38살이면 요새 결혼 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까지 했다가 그 알토란 같은 자금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.
아, 삼촌은 또 SK 바이오랜드에 물려 있다고요?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,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끼어 있는, 충분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제가 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이 나중에 패가망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, 재무구조가 형편없고요. 영업이익이 적자지속이 누적적으로 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자본이 일단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법적으로 그 자본을 확충하게끔 돼 있어요. 대주주한테. 자, 네가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너 자본이 총계가 떨어지니까 너 자본금이 줄어드니 법적 요건을 맞춰라. 그런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죠. 대주주가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자본금을 확충을 하든가. 근데 자본금을 지 돈으로 확충하는 미련스러운 대주주는 단한 명도 없어요. 왜? 내가 집어넣으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인데 내돈 갖고 때려 박으면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손실인데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. 주식회사라는 게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때려박을 미련스러운 놈은 없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결국은 감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일단 하든가,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거고, 주가는 급락하게 되는 거고. 자,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든가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데, 그것도 쉽지 않고, 증자,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는데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. 확률적으로. 뭐 여러 가지의 악재가 계속 터지는 종목인데 이게, 이런 종목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제 손을 잡고, 작전을 필 확률이 높다는 거죠. 흔한 말로 정치 테마주로. 그래서, 단기 급등이 얼마든지 올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나, 어느 순간에 물려버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, 전 재산을 다 잃을 수가 있다. 라는 게 제가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경험한, 매일 보고 있는 현상이다.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. 이 종목은 나중에 영업이익이 빨리빨리 적자가 메꿔져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지 않는 한이 종목은 1,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.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. 이 종목이 얼마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영업이익이 작전 세력들이 뭐 얼마나 작전을 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, 이 종목은 세월이 지나가면 틀림없이 1,000원 미만, 500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뭐 추가 반등이 왔는데 나 때문에 뭐더 먹을 거못 먹었다라고 원망하지는 마십시오.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움직입니다. 정신 건강상 예, 더 좋은 종목 많아요. 편안하게 싸고 좋은 종목들을 사서 편안하게 돈 버셔야지 불안하게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물론 달콤한 매력은 있어요. 단기 급등이 이 변동폭이 많으니까.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속지 마십시오. 테마주로 엮여서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곡소리가 날 종목이다라는 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. 이 종목은 나중에 영업이익이 빨리 급반등을 하지 않는 한 종목은
500원대까지,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한 지몇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, 뭐, 저한테 추천주를 받지 않으시더라도, 저랑 인연이 돼서 옆에서, 오늘처럼 이렇게 귀동냥이라도, 들으시는 게, 좋을 겁니다. 나중에 회원이 많아요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지금 뭐 구독자가 별로 몇백만 밖에 없는데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그것도 못 들어요. 자, SK 바이오랜드.